17년 전 구마고속도로에서 한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년 전에 스리랑카인이 잡혔는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인을 확보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 반쯤 당시 18살이던 여대생 정모양이 구마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지만 정양의 속옷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되는 등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MBC PD 수첩에서 지난 98년 구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개명대 정모양의 의문사에 대한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쏟아지자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013년 스리랑카인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미 스리랑카로 떠난 공범 두 명을 기소 중지했습니다. 마침 피고인이 2011년 청소년 성매수 권유 혐의로 처벌받은 이후 채취한 DNA가 위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여 검찰 조사 결과 정양은 고속도로 주변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소시효였습니다. A씨 검거가 사건 이후 14년 11개월이 지나 특수강간, 특수강도, 강도강간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검찰은 그나마 공소시효가 한 달 정도 남은 특수 강도 강간으로 기소했는데 성폭행과 강도짓이 동시에 벌어졌다는 점을 입증 못해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검찰은 최근 사건 당시 한 공범이 정양의 가방에서 학생증과 책을 꺼냈다는 말을 스리랑카로 떠난 다른 공범으로 들었다는 증인을 확보해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 증언을 얼마나 신뢰성 있는 증거로 보느냐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